밥 안에 치즈가 쭉 김치밥이 피었습니다. 벌써부터 맛있겠다. 먼저 김치를 잘게 다져주세요. 잘게. 파기름은 백선생님 레시피의 기본이죠. 다진 김치를 넣고 고춧가루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이므로 꼭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먹음직스러운 김치밥 베이스 완성! 이렇게 밥을 넣고 샤샤샥 비벼준 다음에 안 되겠다. 치즈 빨리.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계. 김치밥이 반으로 접히도록 샥. 누른밥과 치즈의 고소함과 짭조름함이 굿! 와,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.